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강남역 로카 831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대기업, 대형 건설사에서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급 오피스텔 현장을 계속해서 출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도시아 경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입지 자체가 강남역이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로카 831 현장에 우리 중요한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지 실장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실장님 우리 도시아경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남 로카 831 임천지 실장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찾아오시기 전에 도시아경제 구독자분들께 궁금하실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들 상세하게 전달해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일정을 놓쳐버리면 그 모든 정보가 소용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정부터 정확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로카 831 청약은 5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델하우스 방문은 4월 30일부터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증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면 예약 확정 후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하고 청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전화 18112331로 예약을 하셔서 모델하우스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시고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번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1811-2331번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런 게 강조되기 그 이전에도 용산이나 강남권의 고급 주택들을 현장을 직접 가보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이 업계의 중요한 관행이자 문화였습니다. 로카 831 역시 당연히 고급 주택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로만 현장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또 전화하셔서 우리 임천지 실장님께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텐데 모든 정보를 이렇게 훑어보기에 앞서서 부동산은 역시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임 실장님께서 보시는 로카 831 현장의 입지상의 가장 큰 장점 먼저 짚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로카 831은 강남역에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많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강남 주요 역세권을 강조하지만 강남역에서 실제로 도보로 3분 거리인 거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3분 걸립니다. 제가 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사전 검증 차원에서 이 강남역 4번 출구에서 현재 공사가 이제 진행될 그 현장까지 직접 걸어봤는데 딱 3분 걸립니다.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역에서부터의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는 지난 한 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는 시세의 상승세 그 자체를 떠나서 이 로카 831 같은 대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 부지 확보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웬만하면 그 토지를 내 평생 소유하고 가려고 하지 중간에 매물로서 시장에 내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입지상의 희소성이 가장 먼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최초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현장에 계속 나와 계시고 진행되는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면밀하게 직접 이제 관찰을 하고 계실 텐데 현재 강남역에 어떠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로카 831이 들어설 강남역에는요. 신분당선 강남 신사구간이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2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개통 이후에는 강남역은 테헤란로, 서초대로 이어서 강남대로 전체를 지하철로 연결하는 교통허브로 한 단계 더 진화될 예정입니다. 예, 임천지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남역에 신분당선 연장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죠. 그 일대 요즘 뭐 차로 운전하고 다니시려면 그래서 차가 좀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참 흥미롭게도 지하철 역세권에 있어서도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역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그 유동인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역세권이면서 서울교통공사 집계 1일 평균 승하차 인원만 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신분당선 연장 공사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연장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9호선, 7호선 그리고 나가서 3호선까지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강남의 동서와 이제는 남부까지 모두 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강남역의 변화된 모습이 더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유동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라는 거 그거로 그치지 않고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직장인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차후에 이 루카831의 주 수요층이 고객들이 이 강남역 주변에 주요 기업들의 근무를 하고 있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루카831에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남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역세권에 있는 주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루카831에서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주요 기업체만 체크를 하더라도요. 삼성타운, 강남파이낸스센터, GS타워, 한국은행 강남 본부,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2호선 라인에는 서초동 법조타운하고 삼성역 코엑스와 함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추가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많은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가장 굵직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우리 임천재 실장님 직접 만나 뵙고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이에 전화번호를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대표 전화번호 1811-2331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11-2331번입니다. 꼭 메모해 두시고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최근 들어서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군 건설사들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출시가 굉장히 치열한 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 경쟁 강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서 앞다투어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현장들하고 확연하게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루카831만의 시설상에 있어서의 특징 뭐라고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전해 주실 수가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강남역을 선택한 만큼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 949평, 연면적 14,438평,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29층 규모로 역대 최대의 시공 단가를 책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29층, 이 높은 층, 거기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층고 자체가 거의 3m에 달할 정도로 높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29층이면은 정말로 이 강남의 도시 야경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탐이 나는 부분이네요.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역대 최대의 시공 단가를 책정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만큼의 시공비가 또 그대로 고스란히 시설로 이어져서 남과 다른 현장과는 확실하게 다른 그 시설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떠한 시설이 있고 이러한 시설은 절대 다른 현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시설이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커뮤니티는 약 440평으로요. 로비 라운지, 무인 택배 서비스, 피트니스, GX룸, 라커룸, 요가, 필라테스까지 제공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루프탑에서 풀 파티를 즐기고 인피니트 풀에서 수영을 하며 강남 야경을 즐기는 거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 루프탑 풀 파티 보통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최근 들어서 뭐 드라마에서 좀 볼 수 있었던 장면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 안에서 보다는 뭐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나 홍콩의
고층의 특급 호텔에서나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연출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아닌 것입니다. 이 오피스텔이 겨냥하고 있는 수요층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한마디에서 딱 대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동일한 자동차 메이커도 대중적인 브랜드가 있고 고급을 지향하는 브랜드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루카831을 고급화된, 특화된 오피스텔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대상 지역을 강남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정도의 고급화된 시설이라면은 당연히 더 높은 그 임대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임대료에 연동해서 그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루카831의 자산가치 상승도 여기에서 이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 혹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바라보시게 될 텐데 뭐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을 하시더라도 차후에 이 자산가치 상승을 빼놓고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시장이 시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참고하실 수 있는 시장 동향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2018년 분양한 아노브리 81은 학동 사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분양 당시 분양가가 8억에서 13억으로 분양을 했지만 현재 10억에서 15억으로 프리미엄이 2억에서 3억까지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19년 분양한 더 리버스 청담은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8억에서 11억에 분양을 했고요. 현재는 21억에서부터 22억까지 프리미엄이 무려 4억에서 11억까지 지금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올해 1월에 분양한 삼성파크텐은요 벌써 5천에서 1억 5천까지 지금 피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주신 현장들이 예. 정말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던 그런 현장들이거든요. 사실 강남의 이런 하이엔드급 고급 오피스텔 시장이 가장 최근 들어서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단기간에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일궈냈다라는 것은 시장의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하시려면은 항상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의 시세하고도 견주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주택 시세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1차적인 가격이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보시더라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특히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서 서초 그랑자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재건축 아파트죠. 무지개 아파트를 재건축한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25평형,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꽤 소형이죠. 이 60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벌써 2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을 벌써 넘겨버린 것이죠. 강남역 일대, 강남대로 인근의 아파트 시세도 벌써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과 정확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그 구조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아파트는 보통 건폐율 20% 내외 그리고 용적률 300% 내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넓은 조경시설이라든지 3, 4인 이상의 가족 단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루카831처럼 건폐율 60% 정도 그리고 용적률은 거의 1000%에 가까울 정도로 고밀도로 지어지고 있는 이 고층의 고급화된 오피스텔들은 타겟이 약간 다르죠. 1, 2인 가구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또 요즘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영리치들의 프라이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급화된 주거 서비스가 반드시 따라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카831은 인근의 그 신축 아파트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대비 루카 831 고급 오피스텔로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시청자분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전용 면적 15, 16, 17, 21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인 가구 대상의 고급 오피스텔로서 전용 면적 10평 정도는 너무 작아서 그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요. 네. 전용 면적 30평 이상은 가족 단위로 이제 아파트를 선택을 아마 하시겠죠. 루카 831은 고소득 1, 2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면적 타입에 집중을 했고요. 그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고급화된 시설에 더해지는 것이 시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2인 가구에 특히 고소득 1, 2인 가구에 최적화된 공급 평형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 있어서 차후에 충분한 상품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우리 임천지 실장님께 요청을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만큼 영상이 진행되다 보면 전화번호를 깜빡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대표 전화번호 1811-2331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11-2331번이고요. 그리고 임천지 실장님께 꼭 상담을 요청을 하셔야만 여기 앉아 계시는 실장님의 모습 그대로 편안하고 또 신뢰감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옆에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 실장님께 사전 예약을 통해서 상담을 요청을 해 오시고 또 실제 예약된 순서대로 상담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장님께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 어떠한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좀 귀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하시지만요. 특히 50, 60대 이상의 분들은 투자와 자녀 증여 목적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요. 30대에서 40대 분들은 투자와 세컨하우스 비중이 높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뭐 분양 물량도 적고 청약 당첨 확률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이제 정확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강남의 청약시장 동향을 보시면 분양가가 9억을 넘겨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혹은 시세가 15억을 넘겨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규제사항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약 경쟁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로얄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최저 분양가가 11억 4천만 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28대 1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남의 좋은 지역에 좋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액의 현금 부자들은 아직도 많이 이 대기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근데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당첨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애타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 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고급 오피스텔 시장으로 선회하는 수요들이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그 요청하셨던 분들이 실장님께 귓속말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조곤조곤 듣고 가셨는지 살짝 많이는 말고요. 살짝만 좀 흘려주시죠. 네. 의외로 입지나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은 없으시고요. 강남역 3분 거리,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고급 오피스텔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안심하시는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 대체 상품으로 생각하시는 만큼 청약제도에 관련해서 오피스텔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남에 사실 상당히 많은 오피스텔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형부터 시작해서 뭐 대형까지 다양한 현장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오셨다가 실망하시게 되는 경우가 일단 건설사를 어디서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건설사가 공사를 한다. 이거에 실망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서 5분 거리라고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뭐 실제 가봤더니 뛰어서 5분이라든지 자가용으로 5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강남역에서 실제 천천히 걸어서 3분,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역대 최대의 시공 단가를 책정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신뢰감을 여러분들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도시와경제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늘 물어보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라든지 청약 통장 여부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루카 831에 일단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 당첨돼서 소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차후에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만큼은 무주택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루카 831을 소유해서 투자 목적으로 뭐 임대를 놓으시든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고 가시든 계속 소유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트 청약도 계속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특히 이 강남역 인근의 이런 주요 상업지의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이 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 832도 분명히 이제 그런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매가가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기준 시가를 놓고 봤을 때 오피스텔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다운시킬 수 있는 절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제가 도움 말씀으로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우리 임천지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 영상으로 저희가 뭐 3박 4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또 실장님께 전화를 요청을 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카 831의 투자 금액은 개인별로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겠으나 흔히 생각하는 수익형 그 소액 투자 차원은 아니시잖아요. 고급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이니만큼 적지 않은 고객의 자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전화 1811-2331로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약하시는 고객님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원하시는 평형에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행운이 저와 함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1811-2331번 지금쯤은 이제는 기억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천시 실장님께 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요, 특히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강남역 테헤란로의 동쪽에서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의 서쪽에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강남의 대형 개발 계획이죠. 롯데칠성부지 개발도 지금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이 강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밖에는 없었습니다. 강남은 과거에도 늘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는 없는 곳입니다. 그 중요한 강남이라는 지역에 그 지역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루카 831과 같은 현장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예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1811-2331번으로 연락을 주시고 임천지 실장님께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도 이 루카 831과 같은 좋은 현장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계속된 기회를 실장님과 함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장님 통해서 많은 내용을 들어봤고요. 아쉬움을 살짝 남기고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